우리 찌질이 딱해라. 아직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양이네. 아까운 시간 질질 끌지 말고 빨리 결판을 내는 게 좋을 거야. 피곤하죠? 결혼은 두 번 할 거 못 된다던데. 저는 두 번 했네요. 두 번 해도 설레나요? 처음처럼? 그 말은 상은 씨는 설렌다는 뜻이군요.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뭐라고 설명은 못하겠는데 기분이 좀... 그냥 결혼해도 이런데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면 어떨까요? 사실 나도 그런 결혼 하고 싶었는데. 현실에 만족합시다. 우린 이 결혼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걸 나눠 가졌어요. 그러면 된 겁니다. 네. 신부 윤상은도 신랑 최재용을 평생 사랑하고 아내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겠습니까? 네! 성실히 다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에? 하겠습니다! 키스! 왜 자꾸 웃어요, 혼자? 키스야. 네? 아니, 신용만 한다더니. 아, 나 진짜 깜놀했잖아요. 전 뭘 해도 대충은 안 합니다. 나름 완벽주의자라서. 그러니까 큰 의미 같진 말아요. 아, 뭐 누가 큰 의미 갖는 댔나? 제가 깜놀했다는 건 예상외로 잘해서요. 키스. 아니, 예상을 하죠? 그럼 제가 키스 같은 건 잘 못하게 생겼다는 겁니까? 네, 별로 그쪽으로는 아닌 것 같게 생겼어요. 하, 잘못 보셨습니다. 전 뭐든 잘합니다. 나름 완벽주의자라서. 인정, 인정. 나름 완벽했어요. 아까. 이게 이 여자의 매력인가? 너무 솔직해서 훅 들어오는. 그래서 저절로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드는. 어? 여기보다 우리가 먼저 도착했네? 아, 난 매장 가야겠다. 아유, 오늘 같은 날 하루 쉬지. 박차 깎기는. 벌어야 먹고 살지. 아저씨, 아까 출가 외인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아, 아까 그 예은이모 시어머니가 하신 말? 그 여자가 시집을 가면 자기가 살던 가족하고는 자주 만나면 안 된다. 시집간 시댁에 잘해야 한다, 뭐 그런 뜻이야. 왜요? 시집가도 딸인데 왜 엄마랑 자주 만나면 안 돼요? 그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어? 왜 뭐 엉터리긴 하지. 세상에서 가장 나쁜 말이에요. 출가 외인. 난 시집가도 우리 엄마 매일 만날 거예요. 그럼 그래도 되지. 근데 수지야, 넌 왜 꼭 궁금한 걸 네 엄마한테 안 물어보고 나한테 물어보니? 그건 아저씨가 우리 엄마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서요. 에? 역시 어린이의 눈은 정확하단 말이지. 수지야, 엄마가 공부는 못했지만 똑똑했어. 알아요. 아저씨도 공부는 못했지만 똑똑한 것 같아요. 엄마랑 느낌은 비슷한데 아저씨가 엄마보다 똑똑한 것 같아요. 어?
호텔 예약까지 했는데 왜 한 사코 집으로 오자고? 호텔만큼 좋은 집 놔두고 왜 돈을 써요? 재용 씨 나 때문에 돈 많이 썼잖아요. 빚도 갚아주고 결혼식 비용도 다 대고 어마어마한 예물까지. 저도 양심은 있걸랑요. 그래도 신혼여행도 못 갔는데. 진이가 우리 호텔 가서 자면 혼자 자기 무섭다 그래서 친정에 맡겼잖아요. 진이도 없으니까 여기가 호텔이나 다름없어요. 아우 편하다. 고집 피워서 집으로 오긴 했지만 저녁은 근사한 데 가서 먹읍시다. 에, 우선 한숨 자고 싶어요. 너무 피곤해. 그래요. 안 씻고 자도 되죠? 씻을 기운도 없어. 편하신 대로. 우린 잠은 같이 안 잘 거니까 침대는 트윈으로 하는 게 좋겠죠? 네, 그게 좋을 것 같네요. 각방도 아니고 각 침대라. 결혼이란 걸 했는데 이게 뭐람? 상은이가 신혼여행까지 근사한 데로 갔어요. 완벽한 결혼인데. 호텔에서 하루 묵는 게 좀 아쉽긴 해요. 이 정도도 감지덕지지. 최서방이 상은이랑 우리 집에 해준 게 얼만데. 그럼. 형부가 예단도 혼수도 못하게 했잖아. 나 결혼할 땐 검사 의사한테 해가는 수준으로 다 해가느라. 우리 엄마 등골 휘었는데. 예, 과일 좀 더 내와라. 아주 달다. 더 없어요. 엄마, 하실 얘기 다 하셨으면 우리는 갈게. 좀 쉬세요. 사부인, 이거 축의금 들어온 건데 얼마 안 됩니다. 아유, 뭘 이런 걸 다. 엄마, 우린 축의금 한 푼도 안 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주실 거면은 서교동 어머니 드리세요. 서교동 어머니가 축의금 많이 보내셨잖아. 예. 아, 그 불려 씨한테 왜 이런 걸 보내? 아, 저기 장모님, 저 이 돈 면목 없어서 못 받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어머니 가요. 아니 아드님, 쟤 아까부터 이상해. 아, 이상하긴요. 자, 빨리 가시자고요. 무슨 일이야? 뭐가? 그래. 너 시어머니한테 왜 그래? 너답지 않게 그냥 세게 나가니까 조마조마하잖아. 너 진석 씨랑 싸웠니? 아니. 그냥 요즘 꼴 보기 싫으네. 하는 짓 다 마음에 안 들고. 니나 같은 인꼬부부도 광택이 타니? 그럼 못 써. 이서방 같은 사람이 어딨다고? 없지. 이런 식으로 뒤통수 때리는 인간은 없을걸? 아, 뭐해? 어여 가. 응? 이게 나오지 마세요. 아니 엄마 괜찮아. 쉬세요. 고마워 언니. 그래 놀려. 어머니 요즘 예은이 많이 예민하니까 그냥 좀 넘기세요. 아니 지가 예민하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어? 집에서 밥순이나 하는 주제에? 그냥 넘기라고 하면 그냥 넘기세요 좀. 아니 왜 갑자기 그러라는 거야? 아들, 저기 혹시 얘 애기 들어섰니? 예? 아, 갑자기 애기 가지면 예민해지고 안 하던 짓 하고 그러잖아. 맞지? 임신했지? 얘, 너 애기 가졌니? 네? 아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 주면 아기 생길 것도 안 생겨요. 제발. 예은이 좀 가만 좀 놔두세요. 아니 누가 뭐래? 아기를 가진 게 틀림없어. 얼굴색이 안 좋은 게 딱 애 가진 여자야. 아직 나한테 말하기가 그래서 말 안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진섭이가 저렇게 쩔쩔매지. 아유 좋아라. 어머니 집에 먼저 들어가세요. 예희가 저한테 따로 할 말이 있다고 하니 좀 이따 들어갈게요. 그래 알았다. 둘이 천천히 시간 보내고 와. 에이. 어디로 갈까? 많이 놀랬지.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화영아 사랑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너 하나야. 예은이 버릴게. 응? 조금만 시간을 줘. 당신이 사랑하는 여자는 조비서고 나를 버릴 거라고? 뭐 그럴 리가 있어? 잠깐 한눈판 거야. 화영이가 조비서가 자기랑 내 관계 폭로하고 처형 결혼식 깽판치겠다고 협박해서 내가 급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한 거야. 한눈? 뭐 사실 한눈도 팔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조비서 걔가 꼬시려고 작정하고 덤비는 바람에. 미안해 여보. 근데 진짜 아무 관계도 아니야. 그래? 그럼 그게 진짜인지 조비서한테도 들어봐야겠어. 어? 조비서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해. 당신이 내 앞에서 그 여자한테 지금 나한테 했던 말 똑같이 하는지 들어봐야겠어. 예은아,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전화해 오라고. 예은아, 못하겠어? 내가 할게. 나도 조비서 전화번호 있어. 아, 예은아!